구리시장 재선거의 핵심 쟁점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인데요. 선거가 중반으로 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시장 재선거에서는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이 지역 현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거 이슈를 삼킵니다. 후보들 또한 이 사업이 구리시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라며 공약을 다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백경현 후보는 월드 디자인 시티 부지 24만 평에 생태공원 부지 76만 평을 더한 그린벨트 100만 평을 해제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합니다. 76만 평은 월드 디자인 시티 면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면적을 생태공원으로 바꾸어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치해서 구리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시작한 박영순 전 시장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김점숙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남은 임기 2년 안에 착공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8월 달에 있을 행자부의 투자 심사만 통과된다면 올 말에 토지 보상 계획에 들어가고 또 2018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이 월드 디자인 시티 착공에 저는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국민의당 백현종 후보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추진 범시민연대 공동 대표로 박영순 전 시장을 도왔던 경험과 당 차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구리시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 지지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백현종만이 이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기호 3번 백현종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무소속의 박수천 후보는 당 소속의 세 후보 모두 박영순 전 시장과 얽혀 있어 월드 디자인 시티를 성공시킬 수 없다며 5조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중국 1위 건설업체 중건건설과 5조 원의 MOU를 체결하고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은 바로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후보들이 바라보는 월드 디자인 시티에 대한 생각과 추진 방식은 다르지만 사업 성공을 통한 구리 발전은 모두 한 마음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